12월 23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 사업이 지난 22일 착공했습니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남춘 인천시장, 주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년 만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3년 전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3년 9개월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층은 구의 수익 허가를 받은 310여 개 점포가 입점하고 내년 4월 완공하는 2층에는 다이닝룸과 육아 카페, 중소기업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식사를 예약했던 손님들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중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는 전기세와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게 차라리 몇 주간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간부 직원 채용 비리에 이어 올해 기간노동자 채용에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용 규정상 면접위원 과반수가 하로 채점할 경우 불합격 대상이지만 이를 어겨 두 명의 지원자가 탈락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수원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대기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저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이라는 OECD 분석에 부총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